안녕하세요. 표현입니다. 새우의 꼬리를 떼어내고 다지고 어느 정도는 잘게 잘라서 씹는 맛을 남겨두세요. 양파와 마늘을 잘게 다져주세요. 새우, 양파, 마늘에 계란과 전분, 빵가루로 점성을 더해주세요. 패티 한 장당 넉넉하게 120g, 5장 기준입니다. 햄버거 빵 크기에 맞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손으로 살짝 눌러서 펴주시거나 계란 프라이팬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떼어내기 쉽게 식용유 살짝 두르고 채운 뒤에는 가장자리를 이쑤시개로 분리해주세요. 바로 구우면 모양 잡기가 어렵습니다. 살짝 단단한 정도까지 얼려주세요. 양파는 소금물에 담가주세요. 매운맛이 빠집니다. 양상추나 로맨상추는 손으로 뚝뚝 잘라주시고요. 오이피클은 얇게 편을 내고 못난이는 다져줍니다. 햄버거 소스는 레몬즙으로 상큼하고 양파, 피클, 살짝 씹히는 맛이 좋습니다. 밀가루, 계란, 빵가루 순으로 꾹꾹 눌러서 묻혀주세요. 버터 살짝 두르고 전체적으로 갈색 구움색이 날 때까지 구워주세요. 익는 속도가 빠른 새우 패티지만 두께감이 상당합니다. 중약불에 앞뒤로 뒤집어가면서 충분히 튀겨주세요. 기름 두르지 않은 팬에 모짜렐라 치즈를 녹여주세요. 가운데에 패티를 두고 채소가 감싸는 느낌으로 차곡차곡 쌓아주세요. 패티를 미리 만들어 두면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언제든지 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뵐게요.